맞아,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푸른 산호비님과 존밥의 2차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토트넘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1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토트넘이고요. 빨간색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푸른 산호비님입니다. 자, 라파엘. 아, 산드로. 자, 왜 이렇게 끊기나요? 미쳤나요? 말도 안 되게 끊기는데. 자, 맨 대포 공 잡았다. 꺾고요. 아이고야. 자, 왜 이렇게 뚝뚝 끊기나. 미친. 아, 자, 한국 내 하는데도 지금 뭐 이렇게 되나요? 자, 한국 내에서 사람들끼리 하고 있는데. 자, 똑똑 끊기는 지금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맨 대포 굉장히 빠른 선수죠. 뭔가요, 베일. 뭐 했나요? 왜 자빠지면서 태클을 작용했대? 어? 그런 추태를 베일이 보여준 거죠? 말도 안 돼. 자, 아, 세모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웨인 루니. 아이구야, 느리다. 이거. 왜 이렇게 느리게 그냥. 레노, 좋다. 넣어야지. 골! 조메인 대포에, 아, 첫 골이 들어갔습니다. 골, 골! 조메인 대포 굉장히 빠른 선수고, 자, 돌파가 잘 이루어졌네요. 옵사이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 애매한 상황. 옵사이드인 것도 같고, 네,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정원에서 들어왔죠? 이럴 때는 아영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자, 위험한 상황. 슈팅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워커 레노. 자, 들어갑시다. 레노 빠른 선, 굉장히 빠르죠? 길게 이렇다! 자, 두 번째 골! 조메인 대포! 두 번째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토트넘 제일 잘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토트넘이. 네, 토트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이 팀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됐는데, 네, 토트넘 제가 잘하는 팀 거의 손 1등, 1순위? 제가 거의 1순위로 잘하는 그런 팀이라. 아? 자, 열렸고요. 올릴 수 있어. 아, 네. 유벤투스요. 자, 유벤투스. 네. 해보죠. 해보죠, 해보죠. 자, 발렌시아. 가레스 베일 공 잡았다. 아, 빠르죠. 아, 베일. 아, 자, 드리블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근데 같은 나라에서 하는데도 살짝 끊기는 거는 뭐죠? 첫 경기는 안 끊겼는데 튕기기도 하고 막 이런 건 좀. 얘들이 서버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길래 지금. 뭐죠? 자, 위험한 상황. 자, 몸싸움도 통하지 않았던 반페르시였나요 지금? 자, 굉장한 공간수 위험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자, 빨리빨리 전진 찔러주세요. 아하, 긴 패스 너무 길었죠? 자, 열렸다. 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팀이다. 난리가 났는데. 자, 정신 차리고 수비하죠.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사선! 자, 사선을 유지해야죠. 아하, 뭐하나요? 공처리 엉망. 자, 열려, 열리나, 열리나, 열리면 안 되지. 조심해야죠.
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다행스럽게 소강이 됐어요. 자, 올라왔죠. 저 맨대포 가자. 찔러줘. 자, 세 번째 골. 역시. 야, 이 토트넘과 이저존 밥의 궁합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토트넘 여러분 여담이지만 토트넘으로 해서 우리 김 감독님이 아픈 일을 한번 당하신 적이 있어요. 크게 토트넘에게 그 기억을 김 감독님이 이제 지우셨는데 토트넘을 한다고 하면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 아, 자, 강하게 줬어야 되는데 이제 압박. 공격수들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산호빈님. 아, 너무 많이 들어도 위험하다! 자, 뺏었죠. 아, 위험하다. 자, 위험한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죠, 이게? 황당한. 심판이 막았다. 심판이 막는 경우, 최악의 경우야. 자, 쉽지 않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렵다. 자, 공을 피하는 사태까지 나오고, 자, 어렵다. 자, 열렸죠? 잡아! 아하하하! 자, 전반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네. 산우비님이 메뉴랑 또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가보죠. 산우비님이 이제 중원에서 점유율 축구하는 그게 더 이제 아까 저거는 더 괜찮지 않았습니까? 바르셀로나가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자, 토트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 이기, 빠른, 양 날개가 있는 팀을 선호하는데, 토트넘도 그 중에 하나죠. 전체적으로 빠르죠, 토트넘은. 아예. 아, 베일의 이 아쉬운 공 조작, 베일 정도면 잘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데, 자,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공 조절하는 능력들이 살짝씩 안 좋아요, 이 정도는. 자, 잘 올렸다. 자, 이쪽도 지금 메뉴도 지금 안 좋네요. 공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올리고요. 아하, 자, 어쩌만, 공을 주는데, 그렇게 약하게 주면, 뺏기기 쉽상이죠. 자, 패스 연결이 좋습니다. 자, 베일 들어가 주세요. 아, 베일이 들어가 줘야 조금 할 만할 텐데. 자, 베일에게. 아, 왼쪽으로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천천히, 천천히 갑시다. 아, 지금, 써, 공격이 풀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베일, 좋죠? 아하! 베일, 좋다! 아, 네. 몸에 맞는 공. 베일에게 좀 의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썩 지금 좋지 않아요. 자, 너무 깊숙한 공간 패스 아쉽게 나갔습니다. 옆으로 주고요. 거 대포 좋다. 아니죠. 바깥쪽으로 스루루 줘야죠. 엉뚱한 스루가 나가면. 네네. 그럴 수도 있죠. 자, 베일의 활약이 지금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베일이 침묵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베일 빠르죠? 빠르게요. 아하! 네. 드리블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렇지. 루니의 무반. 이게 뭔가요, 애슐리 코트! 자, 전문 축구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런?
자, 이런 부분은 사실적이지 않죠. 위닝보다 이제 더 사실적이다라는 평을 듣기 시작한 지가 좀몇 년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자, 지금 프로님이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상황. 네, 프로님의 이제 깔끔했던 볼 조절이 살짝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라파엘 침투. 자, 아, 네, 강력한 라파엘의 슈팅. 코너킥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너킥 메뉴가 조금 위험한 팀이에요. 코너킥, 자, 그렇죠? 스루. 아, 파커. 메인 대포 올라가 주세요. 아이구야. 아이구야. 자, 이건 아니죠. 스루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후반에 뭐가 안 되는데? 지금? 이쪽도? 이렇다 할 공격 기회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제가 지금 베일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베일로 막 그러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올렸죠? 머리로. 아, 네. 공격수 머리에 맞지 않는 센터링. 자, 시센용이 아니지. 누구지, 저거? 자, 근데 베일이 지금 제가 안 풀리고 있어요. 베일로 좀 재미를 봐야 되는데. 아, 베일이 지금 제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아, 베일이 조금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갔죠, 또. 아, 베일이 왜 이러죠? 폼이 떨어질 것도 없는데, 지금. 폼이 안 좋은가요? 옵사이드를 저질렀습니다. 뭔가를 하라고 자꾸 시키는데, 베일에게.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추가 시간은 3분. 데포에게 줍시다, 우선. 모르겠죠? 베일 들어가라. 베일, 아우, 베일 움직임이 안 좋아요, 지금. 자, 잘 잡았다. 슈팅, 바로. 자, 슈팅. 아, 이렇게, 아, 푸르님과 조밥의 2차전.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아.